네, 그럼 지금부터 메이오너 홀스 2018 대명 I'm Ready 홀스 쇼 CSI 3스타의 하이라이트죠. 대명 I'm Ready 그랑프리 경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Now ladies and gentlemen, we'll begin the highlight of the Meiyona Horse 2018 대명 I'm Ready 홀스 쇼 CSI 3스타 대명 I'm Ready 그랑 프리크스. 첫 번째 선수가 입장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황순원 선수입니다. 함께 호흡을 맞출 말은 아이캐처 VL입니다. 네, 황순원 선수는 1라운드 감점 8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 2라운드에서 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 말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환경 변화에 조금 예, 예민한 그 동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황순원 선수, 예, 무감점을.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페널티를 끌고 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이번 라운드 경기 마쳤습니다. 황순원 선수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순원 황 and the horse I catch a VL. 네, 여러분과 함께 대명 I'm Ready 그랑프리 경기 그야말로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토마스 홀츠 선수입니다. 라코드라는 이름의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Germany, Thomas Holtz and the horse Rockhold. 예, 독일의 토마스 홀츠 선수는 1라운드 경기 결과가 황순원 선수와 같이 8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황순원 선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예, 2번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 경기에 페널티가 많은 순서대로 지금 출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벨이 울렸습니다. 네, 토마스 홀츠 선수 예, 전단과 같이 1차전과 네. 같이 예, 감점 8점이 되겠습니다.
6번, 7번 펜스가 낙하를 하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네, 토마스 홀츠 선수가 단 말이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아나운서 멘트를 선수들이 지금부터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안내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내 드리는 동안 독일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토니 하스만 선수고요. 선파이어 9이라는 이름에 말과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third rider from Germany, Thomas Holz, and the horse, Tony Haasmann from Germany, Tony Haasmann, and the horse, Sunfire 9. 예, 토니 하스만 선수, 전반 역시 똑같이 감점 8점. 예, 시간은 65초 82로 예, 시간에서 앞섰기 때문에 세 번째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애물까지 함께 넘어왔습니다. 네, 토니 하스만 선수 예,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네, 3번, 2라운드 예. 경기는 3번 장애물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뒷다리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모습도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대명 I'm Ready 그랑프리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수 입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고요. 이종호 선수입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말은 Hannibal F입니다. The entrance of the next rider, the Republic of Korea, Jongho Lee, and the horse, Hannibal F. 예, 이종호 선수의 1차전 결과는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75초 65로 예, 감점 4점을 한 선수 중에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예, 네 번째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그라운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종호 선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시합에 와서 저렇게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예, 앞으로 예, 훌륭한 선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도 함께 마르게 좀 보여주고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이제 배를 울렸고 서서히 이종호 선수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클리어. 네, 올 네, 클리어입니다. 예, 김경호 선수. 여기 좀 아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간중간 테이크오프 지점 좀 가까운 느낌으로 약간 아슬아슬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을 너무 약간 컨트롤을 좀 많이 해서 네.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감점으로 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요셉 선수고요. Quiet Fire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요셉 리 and the horse Quiet Fire. 네, 이요셉 선수의 1라운드 성적은 이종호 선수와 같이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72초 65로 감점 4점 선수 중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종호 선수 다음 뛰게 되겠습니다. 이요셉 선수는 이 말하고 호흡을 맞힌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5 클래스를 1라운드에 감점 4를 한 거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잘 탔습니다. 아이 참 1라운드도 그렇게 타지.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선배된 마음이 좀 아쉽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관람객 여러분들 함께 경기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 끝난 후에도 마장마술 시연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즐거움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선수고요. 권재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Cheetah Fund George Vliet 이라는 이름의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재현권, Cheetah Fund, George Vliet. 예, 권재현 선수 1라운드 성적은 역시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이요셉 선수처럼 2라운드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마명이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온 말들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중간중간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권재현 선수 1라운드 때는 약간 급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2라운드 때는 좀 더 침착하게 지금 침착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한다면 좋은 성적 기대됩니다. 네, 벨이 울렸고요. 출발합니다. 조금씩
권재현 선수 이렇게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자니 네. 자꾸 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1라운드 때 좀 이렇게 다시지. 예, 아무튼 잘 탔습니다. 권재현 예, 선수.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보셨을 텐데 저희 경기 끝나고 또 마지막에 불꽃쇼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또 멋지게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스위스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고요. 최사라는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Switzerland, Clarissa Crota and hers, 최사. 예, 크로타 선수는 1라운드 성적이 예, 감점 4점으로 예, 감점 4점 당한 선수 중에 예, 가장 시간이 빨라서 예, 가장 나중에 뛰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부터는 이제 무감점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지명인 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과연 클라리사 크로타와 선수와 어떤 호흡을 맞춰서 경기를 보여줄지, 경기를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천천히 그라운드를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벨이 울렸습니다. 예, 클로타 선수 역시 예, 아쉽습니다. 예. 아, 지금 말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아지는 거 보면은 아마 날씨 탓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면 말들은 아, 리프레시가 빨리 돼 갖고 네. 예, 조금 더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예, 날씨도 약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선수, 우리 대한민국 선수 오성환 선수의 성적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친탄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성환 오, Andy Hurst, 친탄. 네, 이제부터 진검승부입니다. 1라운드에서 무감점을 했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예, 출전을 하게 되고요. 네. 예, 이제부터 선수들 중에 무감점 뛰는 선수들은 예, 마지막 파이널 재경기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좀 더 긴장되는 느낌인데요. 자, 출발합니다. 네, 벨 울렸습니다.
네. 주먹을 꼭 쥐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경쾌하게 저희가 앞서서 그 말에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성환 선수는 예, 재경기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탈리아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루카 마리아 모네타 선수고요. For Fame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rider from Italy, Luca Maria Moneta, and yours for fame. 예, 모네타 선수는 1차전 역시 무관점을 거두었고요. 시간은 80초 89가 되었네요. 예, 날씨 때문에 그리고 또 말이 점점 이 대회에 적응해 가면서 앞서 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역시 모네테 선수의 좋은 성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이죠. 네, 벨이 울렸습니다. 모네타 선수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선에 두 명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예, 말이 피곤하지 않도록 예, 모네타 선수 케어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오성환 선수와 모네타 선수 이렇게 나란히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일본 선수 입장을 했습니다. 타다히로 하야시 선수입니다. 에드왈드 드라비에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rider from Japan, Tadahiro Hayashi, and hers, Edouard Delavier. 네, 하야시 선수 역시 예, 1라운드 무감점이고요. 시간이 77초 75 예,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했고요. 네. 예, 2차전 역시 예,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에드왈르가 별, 행성이라는 뜻인데요. 이번에 하야시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 에드왈르가 어떤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별이 될까요? 글쎄 말이요. 네, 벨이 울렸습니다. 천천히 장애물과 그라운드를 살펴보고 있는 하야시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예, 엔진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네. 01 기록으로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전 경기보다 저희가 조용해서 그런가요? 굉장히 집중력이 네.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예, 긴장감도 네. 더 있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성적들이 너무 좋아갖고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예, 파이널이 가지 않을까. 예. 살짝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경기 후에 시상식 진행되고 마장마술 시범 경기와 피날레 공연, LED 트론 댄스와 불꽃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김대현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아, 비어건스 카루소라는 이름의 말과 함께 이번 경기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대현 Kim and the Hers, Beer Guns, Caruso. 네, 김대현 선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거두었고요. 아, 지금 김대현 선수 표정 굉장히 의젓하고 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대현 선수 2라운드에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또 김대현 선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선수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합을 뛸 수 있다는 것은 김대현 선수에게는 크나큰 경험과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멋진 국가대표로 또 올림픽과 아시아에서 빛나는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아쉽네요. 아, 경기 잘 풀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애물에서 네, 낙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뛰어줬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 아쉬운 표정이신데요. 네. 아마 조만간에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조지 위테커 선수고요. 스타카토 스페셜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rider from the Great Britain, George Whittaker, the horse Staccato Special.
네, 젊은 선수지만 위테커 가문에서 또 함께했기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네, 근데 뭐, 예, 집안이 그렇게 화려하면 네. 그런 탤런트는 갖고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선수의 그 기술을 눈여겨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수들이 예, 이 선수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잘 탄다고. 네. 네. 천천히 그라운드와 장애물을 둘러보는 모습. 네, 역시 1라운드 봉합점이고요. 네, 2라운드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해주는 모습이 눈에 있네요. 네, 마지막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말이 예,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 네. 예, 풍부한 경험으로 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칭찬을 또 아끼지 않고 목을 두드려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테커 선수의 모습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프란체 젠틀마이 선수인데요. 다미아니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합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next rider, Ukraine, Franche Gentlemai, and here's Damiani. 네, 예, 전광판을 보시면 여러분 또 시간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센트르마이 선수도 역시 예, 1라운드 무감점이고요. 네, 이제 출발 준비합니다. 있습니다. 센트르마이 선수. 네. 예, 멋진 모습으로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55초 82. 네. 네.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예스, 나도 간다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올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송상욱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아민코 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합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next rider, Republic of Korea, 송욱 송, and he holds Aminko Ahn. 예, 송상욱 선수 역시 1라운드 무감점을 했고요. 네. 2라운드에서도 침착하게 결선에 갈 수 있도록 침착하게 경기를 임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넓게 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가볍게 뛰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나왔어요 지금. 아, 예, 송상욱 선수 경기 너무 잘해줬는데 아쉽게 네. 예, 낙하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상욱 선수, 예. 아민코 앤과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역시 대한민국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봉각 선수고요. Let's staccato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봉각 손, Andy Hurst, Let's staccato. The horse's name is Let's staccato. 예, 이번 출전 마 중에 스타카토 스페셜, 또 렉스 스타카토, 예. 이 마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스타카토입니다. 네, 유명한 말이죠. 세계적으로 그 말의 예, 아들들입니다. 아들 딸들. 네, 역시 말도 재능은 계속 물려받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경기 마무리 졌는데요. 60초 48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손봉각 선수 명성답게
아주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스트리아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비스텐 선수고요. 차코 21과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rider from Austria, Stefani Bistan, and the horse Chaco to One. 역시 여성 선수가 되겠는데요. 어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승마는 여성과 남성 구분이 없지만 아무래도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아무래도 남성은 강한 면이 있다고 하면 여성은 부드러움이 주 무기입니다. 네. 비슷한 선수 멀리 보면서 그라운드와 장애물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벨이 울렸고요. 이제 첫 번째 장애물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아쉽게 됐습니다. 감점 4가 되겠습니다. 네. 낙하가 하나 있어서 4점에 감점이 있겠고요. 스테바니 비슷한 선수 이렇게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52초 97. 시간은 꽤 빨랐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쉽네요. 네, 대한민국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임성노 선수고요. 탑건 8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성노 림, and the horse, 탑건 84. 임성노 선수는 이 탑건과 같이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이런 큰 경기도 처음입니다. 탑건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경기에서 정말 잘 타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관중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급한 듯하지만 말이 다른 말에 비해서 체형이 좀 작기 때문에 이 높은 장애물을 뛰려면 그만큼 다른 말보다는 속도도 있어야 되고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말보다는 급하게 탑니다. 네, 벨이 울렸고요. 첫 번째 장애물 쪽으로 향해 갑니다. 네, 임성노 선수.
맞습니다. 함성. 예. 네. 말은 작지만 굉장히 날렵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볍게 네. 넘어가네요. 예. 파이널 경기에 임성로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이 속도가 좀 다른 말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탑건 8사에게도 화이팅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덜란드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게르트 얀 브리깅크 선수고요. 클리어리 제로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And the next rider from the Netherlands, Gerrit Jan Brigink. And the horse, Clearly Zero. 예, 말 이름 Clearly Zero.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한번 예, 무감정 경기를 보여주십시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브루깅크 선수 이전 경기에서 멋진 모습으로 또 많은 환호를 받았는데요. 벨이 울렸습니다. 예, 예, 브루깅크 선수 지금 하얀 말과 너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만족한 모습으로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클리어리 제로입니다. 그렇네요. 이번 경기의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선수고요. 조나단 골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곤 6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Last but not least, we have the rider from the island, Jonathan Gordon, and the horse, Eragon 6. Yeah, 고든 선수 1차전 경기에서 무감점자 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서 가장 늦게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고든 선수 2라운드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 선수들과 함께 이 경기가 끝나고 10분 뒤에 재경기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10분은 장애물 조정 시간이 좀 필요한 관계로 10분 후에 재경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벨이 울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멀리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나단 고든 선수 인사도 멋지게 하네요. 네. 관중석을 향해서 인사를 해주는 매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고든 선수 아쉽게 3번 장애물에서 2번 장애물에서 낙하했네요. 네. 조금 방심한 듯 싶어요. 아, 네. 그렇지만 끝까지 인사를 주시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고든 선수 멋진 모습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10분 뒤에 장애물 확인하고 재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동점인 선수들이 있죠? 네. 네. 동점자가 지금 8명 나왔나요? 네. 네. 상당히 많은 수의 선수들이 동점자가 나왔습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we'll have the rematch for this competition in 10 minutes. Please stay with us. 10분 뒤에 이제 재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올해 또 가장 높은 곳에 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재경기 이후 시상식 후에 저희 마장마술 시범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날레 공연이 굉장히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LED 트론 댄스와 연주 그리고 불꽃 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신 만큼 멋진 불꽃 쇼도 함께 감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재경기를 위해서 운영 요원들께서 지금 장애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재경기는 무관점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모든 경기를 완료하는 선수가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진정 진검 승부를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리매치 경기, 재경기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오상환 선수고요. 친탄과 함께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상환 오. And here's 친탄.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승마의 진수를 예, 감상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신 거를 정말 환영합니다. 네, 네 잠시. 지금 네 오성환 선수가 말이 응가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심판부에 시간 좀 멈춰주세요 하고 예, excuse me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손을 들어서 준비됐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벨이 울렸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장애물 쪽으로 향해 갑니다. 네, 오성환 선수. 40초 62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제는 최상위권 8명의 선수가 다투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두 번째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루카 마리나 모네타, 루카 마리나 모네타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폴 페임과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next rider from Italy, Luca Marina Moneta, and hers for fame. 네, 동점을 얻은 8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네타 선수 출발합니다. 네, 모네타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아, 예, 시간은 상당히 좋았는데 아쉽게 네. 예,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38초 8호로 함께 진입을 했는데요. 재경기면 말도 선수도 조금 피곤한 상태이긴 한가요? 어떻습니까, 승마는? 예, 당연히 피곤하겠죠. 특히 네. 말은 많이 피곤할 겁니다. 하지만 네. 선수는 뭐 피곤하겠습니까? 마루에 있는데. 자, 세 번째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고요. 타다히로 하야시 선수가 되겠습니다. 에두알르 들라비에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은 틀림없이 스트레스, 긴장감,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틀림없이 피곤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Next rider, Japan, Tadahiro Hayashi, and here's Edouard Delavier. 하야시 선수 여유롭게 둘러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출발합니다. 달렸습니다. 38초 94. 그리고 이 말을 제어하면서도 속도를 계속 내는 하야시 선수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아주 침착하게 잘 탔습니다. 오늘 하야시 선수가 탄 말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국 선수 들어왔습니다. 조지 위테커 선수고요. 스타카토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next rider from Great Britain, George Whittaker, and here's Staccato Special. 네, 오늘 두 마리의 스타카토 주니어가 시합을 뛰고 있는데요. 두 마리 다 아주 좋은 성적으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영국 선수로는 이제 첫 출전인데요. 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대명 I'm Ready 그랑프리 경기 파이널 재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선수가 입장을 할 텐데요. 프렌치의 젠트르마이 선수입니다. 다미아니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과연 이번 재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Ukraine, French의 Gentlemai, Andy Hurst, Damiani. 예, Gentlemai 선수 예, 기대하고 싶은데요. 말이 다미아니가 예, 사이즈가 좀 작아서 예, 보폭이 굉장히 작고 빠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못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기록이 좋아지게 있기 때문에 또 뒤쪽의 선수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뒤쪽 선수들은 틀림없이 그거를 인식하고 작전을 짜고 들어와서 아마 그 작전대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네, 출발합니다.
조금의 장애물 사고가 있었지만 아주 잘 뛰었습니다. 다른 장애물을 건드렸을 때는 특별한 감점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건 네. 장애물이 아니고 저거는 지금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 계시기 때문에 네. 전혀 변기와는 상관없죠? 계시기가 고장났으면 안 되는데요. 네. 네, 경기의 감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진들은 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지금 살짝 당황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카메라를 조금 다시 손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카메라를 손보겠다고 하시는데요. 네, 현재 계시기가 고장이 나서 조금 운영진에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please understand. We need a little time to repair the camera.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understanding. 지금 현재 마장 안에는 손봉각 선수가 입장해 있는데요. 네. 손봉각 선수는 말이 충분히 웜업이 식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손봉각 선수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컨디션을 시간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될 텐데요. 렉스 스타카로와 함께 이번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적을 내줄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네, 완료가 됐습니다. 네. And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Son Bong-gak and his Lex Sakara. (웃음) 네, 저 손복각 선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방금 그 계측기를 세팅했기 때문에 로그인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네, 39초 77로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손봉각 선수 잘 해 주셨습니다. 아, 계시기가 고장이 나서 잠시 그걸 고치는 동안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요. 네. 아주 침착하게 말을 잘 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파이널 라운드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대한민국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임성노 선수고요. 탑건 8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번 경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Now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rider, Republic of Korea, Sungno Lim, and hers, Top Gun 84.
네, 천천히 그라운드를 돌고 이제 출발합니다. 예, 임성근 선수, 예, 아깝게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시간에 좀 욕심을 냈는데, 낙하가 되는 바람에 41초 13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성근 선수,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게르트 이안 브리깅크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클리얼리 제로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현재 1위는 38초 15로의 성적을 거둔 조지 위타카 선수가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ow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last rider from Netherlands, Geert Jan Briggink, and he hears clearly Jerome. 조금 멀리 그라운드를 함께 둘러보고 있는 브리깅크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라 아무래도 마음이 좀 선수들이 급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침착하냐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벨이 울렸습니다. 예, 브레이깅크 선수 정말 정말 예 스페셜한 라이딩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경기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o all riders for your whole efforts for this competition once again.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그 그랑프리 대회의 시상식이 진행이 될 텐데요. 모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챔피언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자리 함께 해주시고 큰 박수와 함성으로 그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상식 이후에도 마장마술 시범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피날레 공연, LED 트론 댄스와 연주, 그리고 불꽃 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도심에서 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곳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칠흑같은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인데요. 이 위에 또 멋진 불꽃 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아름답게 수놓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무대 정리되는 대로 그랑프리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노력에 감사의 박수, 그리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대명 I'm Ready 홀쇼 CSI 3스타의 하이라이트 대명 I'm Ready 그랑프리 경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Now ladies and gentlemen, we'll begin the highlight of the May on a Horse 2018 대명 I'm Ready 홀쇼 CSI 3스타 The competition 대명 I'm Ready Grand Prix Award 그럼 먼저 대회장이신 대명그룹 서준혁 사장님과 대명스테이션 권광수 대표님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배창환 회장님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The 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president of the 대명그룹 준혁서 and the CEO 대명스테이션 광수권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Equestrian Federation 창환배 will present the award.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welcome all winners for this competition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대명 I'm Ready 그랑프리 선발전 경기 총 상금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영예 챔피언에게는 특별한 그랑프리 트로피가 메달과 함께 수여가 될 예정입니다. 6위부터 1위까지 시상을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시상이 될 때마다 수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6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게르트 얀 브리깅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위는 프렌체 젠트르마이 유크레인 선수죠. 4위는 한국 선수입니다. 성환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친탄과 함께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위입니다. 손봉각 선수가 3위를 차지했네요. 랩스타카로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일본 선수입니다. 타다히로 하야시 선수, 에드와르 딜라비에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영광의 챔피언입니다. 그랑프리 1위 조지 위테커입니다. Congratulations, George Whittaker from the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With the horse, the Cattle Special. Congratulations once again. 자, 그러면 그랑프리 경기 챔피언만을 위한 트로피를 수여하겠습니다. 트로피 수여에는 대명 그룹 박준희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We'll now present the trophy for the champion. And the president of Taemyeong Group, Chun Hee Park, will present the trophy. Thank you very much and congratulations.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 페스티벌 May on a Horse가 오늘 멋진 모습으로 개최되고 지속되게 해주신 대명그룹 박준희 회장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예 1위에게 트로피가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1위 영국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기장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tand and face to the national flag of the Great Britain on the screen for the national anthem. We'll be right back.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1, 2, 3위 수상자 여러분께서 경기장을 돌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From now on, winners for the first and second, third prize will give their greeting on the horse running all round the ground.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as they run all round of the ground to give their greeting.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선수들을 함께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시상에 함께 해주신 대명그룹 서준혁 사장님과 그리고 대명홀딩스의 김정훈 대표님, 대한승마협회 배창환 회장님, 그리고 멋진 경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명그룹의 박춘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need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Congratulate. 네, 큰 박수와 환호가 있어서 말이 조금 놀란 것 같은데요. 에스알르 글라비에 우리 마리 함께 잘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이동하고 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1위에게는 상금 4,950만 원이 수여가 됐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위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이 수여가 됐고요. 3위에게는 상금 2,250만 원이 수여가 됐습니다. We have the champion, George Whittaker from the Great Britain with her staccato special. Congratulations once again. And also we have the second prize, Tadahiro Hayashi from Japan with her Edouard de la Vie. And also we have the third prize winner, 봉각손,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horse, Lex the Carol. Congratulations. 올드의 챔피언입니다. 조지 위테커 선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위 타다이로 하야시 선수, 3위는 대한민국의 손봉각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선수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우리 선수들 격려해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마장마술 시범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마장마술 시범 경기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